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3일 동안의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요약만 하자면, 첫째 날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듣기만 했지 내가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살지 못했다는 점.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장벽입니다. 안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그걸 고백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역사를 못하신 거죠. 그것을 정말 깨닫고, 주님, 제가 그동안에 진짜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내 노래고 고백이고 감사요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저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 날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믿을 게 아닙니다. 너무나 증거가 분명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거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찬송할 때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역사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가 되는 것, 하나같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억지로 고백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확 일어날 때, 그때 주님과 나 사이에는 장벽이 무너져요. 더 이상 뭐 죽었다 아니다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놀라우니 그냥 나 자신은 그냥 죽은 거죠. 믿음이 장벽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분명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 정말이구나. 그치, 그 정말 믿었는데 여전히 물이 포도주가 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하나 더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정말 회개했는지 정말 믿었는지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참말안 듣는 아들, 개구쟁이 아들이 있어서 한 번은 단단히 혼을 내려고 매를 들었는데 차마 못 들이겠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거 이거 잘못했지, 너 매맞아야 되겠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을 보고 그 아이에게 매를 못 대고 자기의 종아리를 때렸어요. 맞아야 돼. 그런데 아빠가 대신 맞을 거야. 아이가 막 얼마나 놀라는지, 자기가 맞는 것은 너무 두려워 했었는데 아버지 자신을 때리니까 아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얘가 변했겠구나, 그런 기대가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거실에서 막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엄마가 매추를 들고 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대신, 엄마가 나 때리려고 그래, 대신 맞아줘. 목사님도 너무 당황스럽대.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한게 아닌데, 아이는 이제 자기가 맞을 일을 아빠가 대신 맞아주는 거라고 생각한. 어떻게 해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이를 교육하려면. 그래서 아내에게 처음 매를 맞아봤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정말 믿는데, 믿기는 확실하게 믿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독생자 주셨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보배 같은 피 흘려 주셨고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져 주셨고 확실하게 믿지요. 믿기는 모를 거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역사는 안 나타나요. 내삶 속에 아무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는 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진짜라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정말 믿게 됐다면, 그 눈이 뜨였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걸 보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고 질문을 해 오셨어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은 왜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걸 믿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시나요? 답은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정말이라면,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게 맞다면, 그럼 순종,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린 것. 그런데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지금 마음을 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100번 고백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순종이 되지 못한 것. 그런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 믿기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다. 그런데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믿음의 당연한 결론이 안 나오니까.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지 왜 근심을 하시나요? 내게 순종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순종이 뒤따라오지 않으니까 우리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라요. 술을 그저 좀 좋아하는 게 흠이면 흠일까 이런 정도로 생각,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빠요. 그게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와,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변화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렇죠? 그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자기가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 아내에게, 여보 내가 알코올 중독이야. 자녀들에게,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다. 속해 식구들에게 또는 친구에게, 나 알코올 중독이야. 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든지는 좀 나를 도와줘. 그러면 그는 벗어날 수 있어요.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나오면 그는 비로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끝나면 그건 아직도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졌다면 그 다음엔 이제 나와야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다는데, 주님 저 고쳐주세요. 사람들 앞에 이제는 뭐 감추고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솔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겠네. 주님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붙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절로 붙어지는 거라면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 그 말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의 육신 속에는 끊임없이 주님과 떨어지려고 하는 무서운 욕구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무서운 충동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매사에 항상 누구를 대하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이유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유혹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지요? 나는 죽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저절로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저절로 주님 안에 거해지는 거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바깥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그런 믿음을 왜 꼭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시는 동안에 아마 다 순종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오신 것도 순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올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자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셔도 본인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제 평생에 제가 하나님 앞에 완벽히 다 순종했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 참 그렇게 그 순종했던 것은 정말 잘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를 위해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나, 오늘 얼마나 주님 안에 살았나, 그것을 매일 점검하며 살았던 걸,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제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됐구나.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은혜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경험을 했어요. 순종이 그렇게 놀라워요. 아,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일기로 쓰는 것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뭐 표창받을 일입니까? 제가 뭐 나라에 훈장받을 일을 했습니까? 아, 일기 썼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가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를 너가 계속 지켜가라, 그것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그러고
그것을 매일 기록하며 살아보니까 매 순간이 주님이에요. 말 이제 더 이상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 내 속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감정이 치밀어 올 때가 있지만 행동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주님이 자꾸 의식이 되니까. 제 인생 전체를 오직 하나에만 걸게 됐어요. 주 예수님입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급하고 어려운 일 일어났을 때만 주님 이렇게 찾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나 주님,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잠자리에 들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교회로 올라오는 길에 차를 한 잔 마셔도 주님,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요?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고 순종의 걸음을 디딜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목회 성공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유기성 목사가 목회를 잘했다 그런 평가 받으려고 연연하고 살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최고예요. 그게 나의 모든 것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순종이 소원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게 써서 내가 지금 순종을 못하는 거지.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 무조건 순종할 거야. 아주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간절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그가 정말 죽은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두려워. 괜히 잘못 순종했다가 또 저 선교지를 끌려갈 것 같아. 이런 방정맞은 생각 안 하고 순종하겠다 그러면 순교하랄까 봐 순종도 제대로 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순종이 너무너무 원해요. 순종으로 살고만 싶어요. 이건 정말 분명한 성령의 역사죠.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왜 가고 싶으세요? 지옥이 너무 뜨거워서? 그건 너무 뜨거워. 나 뜨거운 건 싫어. 그래서 시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지옥이 너무 뜨겁다고 그래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천국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어 하시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이게 끔찍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니까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은밀한 죄 이제 다 청산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정말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제 다 없어졌나요? 여전히 아무도 안 보는 곳이 너무 편해. 마음대로 막 해볼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내 마음의 유혹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너무 강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할 때는 솔직히 조금 답답해.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자유야. 네. 막 마음대로 어질러 놓고 뭐. 천국에 왜 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게 좋으시면 하나님과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아, 세상에 그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 천국에 안 가 이렇게 정말 무서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듣기를 천국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서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그럼 나 지옥 갈래?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천국이 천국까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너무 좋은 사람. 순종이 기쁨이에요. 순종하고 싶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하던 내 삶의 모든 것이 순종이고, 말도 순종이고 행동도 순종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뭐 돈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지위도 주시기를. 결국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요. 누가 통제하는 거 싫어요. 누가 왕이 있는 것도 나는 싫어. 누가 항상 나에게 부담스러운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난 너무 싫어. 나는 그냥 자유하고 싶어. 마음대로 한번 좀 살고 싶어. 천국은 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식으로 살고 싶다면 천국은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은 하나님과 눈과 눈을 대면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이 소원이 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순종이 소원이 돼서 어느 순간에 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소원이에요. 순종하고 싶어.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살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뭐죠? 전에는 순종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순종은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는 게 기뻐요. 하나님과 사는 게 기쁘다는 것은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만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영생이 얻어졌어요. 생명이 내게 왔어요. 그게 내 안에 일어나는 순종에 대한 변화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종의 가치는 대단히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 가서, 여러분이 가서 그 여러분 아이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합시다. 우리 아이는 이 학교에서 가장 순종적인 아이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불쌍해 보이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순종적이래.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창의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뭐 진취성도 없고 앞으로 가능성도 없고 지도자 될 어떤 역량도 없는 아이, 그냥 아주 평범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 그런 정도. 아, 얘가 밥벌이는 제대로 할까? 이 살벌한 세상에서 걱정만 되는 아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순종적인 아이래.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순종이라는 느낌이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되는 성품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순종적인 아내예요. 약간 불쌍해 보여요. 가장 순종적이래. 우리 교회에서 나는 가장 순종하는 아내예요. 나보다 남편에게 더 순종하는 그런 아내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 참 귀하네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참 불쌍하게 사시는구나,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순종하고 산다는 일이 결코 우리에게는 뭐 바라고 사모하고 소원할 만한 가치가 아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고 살면서부터는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순종이에요. 순종함으로 주님은 내게 왕이 되세요.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니까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순종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우리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순종만 한,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순종만 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이유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이 완전히 무너져요. 이스라엘 랍비에게, 우리 한국에 아주 좀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 랍비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한 주일에 24시간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해야 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25시간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 1분 1초라도 어길까 봐 25시간 동안 하여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하게 느낌이 왔어요. 자기는 너무 불쌍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그걸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대니, 아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손해도 많고.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껄껄 웃으면서, 저는 그 안식일을 24시간 온전히 지키는 것 때문에 삽니다. 저는 굉장히 바쁩니다. 어떤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금요일 저녁부터 아무것도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지도 않고 운전해서 어디를 가지도 않고 토요일에 아이들하고 회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그냥 재미있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합니다. 그 힘으로 6일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한 달 동안을 지내는 동안에 느꼈던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말씀 그대로 24시간 아무것도 안, 그걸 그대로 매주일 지켜요. 온 나라가 다 지켜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순종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보는 그 유대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하고 순종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합니다. 하여튼 순종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순종해서 어려움이 올 것도 각오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만 바라면서 순종은 못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순종한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순종한 사람.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처음 이렇게 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것을 교인들에게도 권하고 다른 교회에도 이렇게 권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 이렇게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훈련 실패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격려해 주셔도 이게 힘든 일이던데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너 아무리 교인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해봐 결국은 실패할 거야. 갑자기 제 마음속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 아, 실패할 거라는데, 하나님이 실패할 거라는데 내가 일을 왜 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바쁘고 다른 일도 할 것도 많은데. 근데 그때 다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 안 할 거냐? 아, 세상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 실패할 거라면서 그래서 안 할 거냐? 그 안 한다고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실패할 건데 왜 해야 되나? 왜 해야 되죠? 근데 정말 정말 놀라울 게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실패한다고 다
안 할 거냐? 나만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실패하면서도 가야 될 길이 있더라. 여러분, 순교자를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는 진짜 실패자의 상징이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 세상에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 믿고 싶어요? 예수 믿는데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고 도대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순교자처럼 진짜 실패자가 없죠. 그러니까 순교 안 할 겁니까 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나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그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충분한 거죠. 나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다니엘 세 친구 사드랑 메사가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 지경에 빠졌어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우리가 풀무불에 던짐받아 그냥 불타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실패해도 가는 거죠. 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가면 나는 죽는데 그래도 그게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눈이 열리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는지 그 느낌을 알겠어요. 너는 실패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어. 자, 너가 실패한다고는 안 할 거냐? 주님, 합니다. 주님, 제가 실패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 예수님 바라보라, 매일 일기 써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뭐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 실패하는데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정말 비장해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컬럼도 쓰기 시작하고 했어요. 교인들이요, 보통 중심이 무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좀 어지간해서는 안 변해요.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쯤은 바꿔주실 것도 같은데 정말 만세반석인지 굳건해요. 네. 정말 꿈쩍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아직까지도 안 움직이는 분도 계세요. 참 대단한 중심이에요, 정말. 그런데도 그냥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십시다. 일기 쓰십시다. 목사님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다. 일기를 쓰십시다.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실패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전혀 내게 낙심거리가 아니에요. 실패해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정말 엄청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일기 쓰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아니 이건 주님의 말씀이 틀리잖아. 분명히 주님은 실패할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실패해도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잘 될 거다. 주님이 너 정말 잘 될 거다. 너 마음에 쏙 든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너가 하는구나. 잘 될 거야. 주님이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저는 아마 한 2, 3년 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주님 안 되네요. 아, 잘 된다고 하셔놓고 될 거라고 하셔놓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순종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실패해도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하라시는 거면 순종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완전히 맡겨요. 내 때에 열매 못 거둬도 좋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갑니다. 그게 제 낙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1940년 그 중국의 가정교회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신다.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그런 불교도들, 또 힌두교도들, 무슬림들, 그들을 계속 전도하면서 종착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때 그 일을 시작했던 그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 시몬 자오라고 하는 사람, 25명의 가정교회 교인들하고 우리가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거기서 만나는 무슬림들, 불교도들, 그리고 힌두교도들 전도하면서 우리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립시다. 다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멘! 같이 따라간 사람이 25명.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근데 중국 국경에 딱 왔는데 막혔어요. 중국이 그때 공산 정권이 철권 통치를 이제 강하게 시작하던 때입니다. 모든 국경을 다 닫아버렸어요. 국경을 딱 넘어가야 되는데 국경에 엄중한 경비가 서고, 그리고는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이 25명이 체포됐어요. 반역죄인이 된 거예요. 중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공산당이 그렇게 막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감옥은 거의 죽음의 수용소.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하루 16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다 죽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데 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지도자였던 시몬 자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가 감옥에서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갈 수 없겠네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 구합니다. 이 비전을 완수할 중국의 성도들이 이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중국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자오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그 사람 속에 일어나요. 동료 죄수들이 그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아주 추운 겨울, 그 매서운 추위 속에 그 옥사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맨발로 그걸 내보내요. 그 정말 사람이 꽁꽁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나가서 벌벌벌벌 떨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조롱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그 바깥에서 그 엄청난 추위 속에 기도하는데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바깥을 보니까 김이 막 무럭무럭 올라와요. 그리고 보니까 밑에 있는 눈이,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눈이 녹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간수들에게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머리가 터졌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깨어났습니다. 분명히 머리가 터지고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만져봤죠. 그냥 깨끗하게 다 물었어요. 이런 기적과 기적으로 40년을 감옥에서 견뎌냅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석방이 돼 나오는데 72살 때 석방돼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사람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고 나이는 이미 72살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한 가지 생각나는 거 하나 있었는데 감옥에서 늘 했던 그대로 아주 작은 골방 하나를 찾아서 기도처로 들어갔어요.
기도, 늘 자기가 했던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 감옥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그 막막한 처지에 조그만 기도처 찾아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느 성도를 만났어요. 자기도 기독교인이래. 그러면서 이 시몬 자오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옥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가서 40년 동안이나 중국 감옥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다고. 그러냐? 한번 만나보자. 만나서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때 가정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다시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가정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큰 부흥이 갑자기 임한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자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지만 중국 교회가 일어나서 많은 중국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전도자로 가게 해달라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오에게 우리 가정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거, 겪었던 일, 그리고 기도했던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처음에는 이 시몬 자오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주저함이 있었대요. 내가 뭔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할 거였어. 그런데 아,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그리고 그는 다니면서 13년 동안 죽기까지 교회 중국 가정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국 교회를 쓰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수많은 중국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다. 지금 중국 교회, 오늘도 우리가 영상에서 헌금을 했습니다만 중국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 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선교 중국 2030,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무서운 핍박 중에 중국 교회 자체가 아직도 온전히 서지 못한 것 같은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선교의 불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그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중국 교회 성도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국 교회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 교회더라고. 그 열정은 정말 엄청난 것이에요. 시몬 자오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자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25명이 예루살렘까지 갔었다면 아마 몇 마을들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지금은 전체 중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2월이면 중국에 있는 또 많은 청년들이 이 예수 동행 운동에 함께하기 위해서 한국을 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실패해도 순종합니다. 순종 자체가 기쁩니다. 주님, 저는 그냥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그렇게 쓰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대략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3천 명이 순종이 기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이제는 복음인 줄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너무 분명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나는 순종만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회, 우리 나라, 한국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순종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 3천 명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순종을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 완전한 순종이 내 소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응답을 여러분이 정말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우리 손이 쥐어졌어요.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적이 지금 우리 손에 있다니까요. 순종은 애를 써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여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순종하는 게 안 돼서 힘든 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사이인데도 순종이 안 되는 게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순종은 애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순종은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즐거워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지.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그런 거예요. 순종이 즐거워야 돼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순종이 즐거울 수 있어요? 어떻게 순종이 안 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순종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는 순종이 안 되지만 그런데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셔서 순종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남편의 말이지만 제가 순종합니다. 순종의 대상이 주님일 경우에 그때 내 속에 순종의 즐거움이 경험이 돼요. 순종은 절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예배 좋은 거 모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 좋은 거 모르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는 다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거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 목사의 아들로 자라고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알 만큼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배의 즐거움, 찬양의 즐거움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예배해야 된다, 성도면 찬양해야 된다, 그건 알았지만 즐거움은 몰랐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한 분의 인격적인 분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눈이 안 뜨였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이거 모든 것들은 사실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의식인 거죠, 의식.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이 열렸어요. 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오늘 주일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데 제 가슴 속에 아, 그냥 이렇게 영원히 가면 좋겠다.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모양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 주님, 그냥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냥 영원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된 일 그냥 다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아, 천국에서 찬양만 하고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 예배뿐만 아니고 내 모든 사역 중에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때만 아니라 제 모든 사역 중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사역 속에 너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정말 황홀합니다. 너가 그래야 된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렇게 주님이 좋아지면 그러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뛰고 기뻐할 일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런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시간을 갖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한 순종에 대한 결단이 그냥 기쁨으로 일어난 주님, 제가 이제부터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무슨 말을 해도 순종,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게 순종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그대로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살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그렇게 기름 부어주세요. 모든 것이 순종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게 순종인가? 이게 나의 죽음인가? 그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구나? 그러면 이젠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끊임없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계속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 정말 믿었더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리고 오직 순종만 했더니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 여러분 중에 저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다면 예화거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 주님 제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러면 제가 잘 추려서 말씀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한 해 내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오늘은 여러분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자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난 제가 무거운 명령을 받은 게 아니고 주님 이게 내 즐거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은데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거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정말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순종이 즐겁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게 불을 주셔서, 주님 제게 불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불을 붙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성령이 불이 필요합니다. 주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에 먼저 주의 불을 주셔서, 불을 주셔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